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최근 SNS상에 떠도는 핫한 이 모자 쓴 성게 사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사진엔 보시는 것처럼 성게들이 작은 돌이나 조개 껍데기 등을 머리 위에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성게는 햇빛에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한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해외의 한 성게 애호가가 성게의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3D 프린팅된 작은 모자를 주자 정말 모자를 쓰고 다니게 되면서 이 재미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몇몇 미자리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관련 영상을 요청해 주셨고, 저도 무척 궁금하기도 해서 직접 성게를 키워보며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성게가 효과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열대바다에 서식하는 컬러 성게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의 말똥성게처럼 일반적인 성게들에 비해 가시가 굉장히 짧은 편이고, 이름처럼 굉장히 알록달록한 발색을 띠고 있어서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은 성게입니다. 가시가 짧지만 이 친구 역시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요. 성게에게 찔릴 때 위험한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가시가 굉장히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되어 있어서 피부에 찔리는 순간 부러져 깊게 박혀버리게 됩니다. 성게들은 가시 뿌리 쪽에 근육을 움직여 이동하기도 하지만 불가사리처럼 관족이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불가사리의 관족이 바닥면에만 있는 것에 비해 성게는 온몸에 관족이 돋아나 있습니다. 이 관족을 빨판처럼 활용해 단단히 몸을 고정시키거나 이동할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한 성게는 첫 인상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롱핀 성게입니다. 역시나 이름처럼 엄청나게 기다란 가시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크고 긴 가시 때문에 스쿠버 다이빙이나 물놀이 중 찔림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롱핀 성게가 특히 독특한 점은 바로 이 시뻘건 눈. 아니 무슨 성게에 눈이 달렸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사실 이건 눈처럼 보이지만 눈이 아니고 성게의 항문입니다. 롱핀 성게는 다른 성게들과 달리 이렇게 항문이 돌출되어 있는데, 생긴 게 무슨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사우론 같아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더 섬뜩한 건 이렇게 항문이 들어갔다 나왔다 움직여서 마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종의 성게만으로 모자 쓰기 테스트를 하기엔 부족해 보여서 우리나라의 성게도 채집해 오기로 했습니다. 성게는 군소의 아버지 헌터팡님께서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세 마리가 다 붙어있는데 다 잡아요? 다 잡아주세요. 야. 일단 쌍둥이네 키. 이 조그만 들채로 잘 잡는다 진짜. 요 들채가 경력이 얼마나 되나요? 한 몇 마리 정도? 거의 지금 한 40년 했죠. 말똥 성게 잡았으니까 보라 성게도. 와, 이쁘다 확실히. 자, 성게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채집해온 첫 번째 녀석은 바로 말똥성게입니다. 말똥성게는 말의 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앞서 소개한 컬러성게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도 많이 활용되는 성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 다른 성게, 짜잔! 바로 보라성게입니다. 생김새가 진짜 무슨 살아있는 밤송이를 보는 듯한 느낌이죠? 보통 성게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 보라성게의 모습일 텐데요. 어두운 바닷속에선 검정색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밝은 곳에서 보면 이렇게 보랏빛을 띈다고 해서 보라성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역시나 식용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성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총 4종의 성게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한 신체 능력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성게들은 몸이 뒤집히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리고 누가 가장 빨리 반응하는지도 궁금해서 성게 뒤집기 대회를 개최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출전 선수는 바다 건너온 컬러 성게. 이 아무것도 없는 유리 바닥에 성게를 뒤집어서 내려놓고 일어나는 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투입과 동시에 온몸에서 돋아나는 화려하고 긴 관족들을 바닥에 붙여서 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와, 수많은 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몸을 원래대로 뒤집는데 성공합니다. 컬러 성게의 성적은 3분 01초. 비교적 느린 움직임이긴 하지만 진짜 신기하긴 하네요. 자, 두 번째 출전 선수는 대한민국의 말똥 성게. 화려하진 않지만 역시 수많은 관족들을 휘날리며 고군분투합니다. 역시나 느릿한 속도로 뒤집기에 성공합니다. 말똥 성게의 성적은 2분 27초. 그래도 컬러 성게보다 30초나 빠르네요.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선수는 역시 대한민국의 보라 성게입니다.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뒤집기 시작하는 보라성게. 가시가 길어서인지 관족보다는 가시 자체의 힘으로 일어서 버립니다. 보라성게의 성적은 단 24초.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제 남은 선수는 롱핀 성게 뿐인데 과연 이 보라성게의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어? 뭐죠 이건? 가시가 길어서인지 그냥 거의 자동으로 뒤집혀버리네요. 롱핀 성게의 기록은 무려 12초. 모든 성게들의 기록을 압도해버립니다. 사실 롱핀 성게는 평소에 움직이는 속도도 성게계의 우사인 볼트급으로 굉장히 빠른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모자 쓰기 실험을 위해 준비된 어항으로 성게를 투입해봅니다. 말똥 성게, 보라 성게, 컬러 성게, 롱핀 성게 투입! 알록달록 다양한 생김새의 성게들이 들어가자 허전했던 어항이 한층 화려해졌습니다. 평소 성게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어항에 넣고 보니 생각보다 너무 예쁜데요? 성게를 투입했으니 모자도 준비해줍니다. 모자는 성게들에게 어울릴만한 사이즈의 알록달록한 페도라 모자를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바로 성게에게 모자를 줘볼까요? 성게 모자 투입! 나머지 모자들은 잘 가라앉았는데 검정 모자 하나는 죽어라 안 가라앉네요. 그래도 일단 모자를 투입하자마자 몇몇 성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 잠수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모자에게도 보라성게 한 마리가 다가가 관심을 보입니다. 뭐가 마음에 들지 몰라 시바견으로 튜닝한 병뚜껑 모자와 플라스틱 모자도 넣어줘 봅니다. 병뚜껑 모자에도 컬러성게 한 마리가 관심을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입부터 가져다 대는 걸로 봐선 머리에 쓰려고 한다기보단 먹을 게 있는지 탐색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참고로 성게의 입은 이렇게 바닥면에 달려있는데 이 입으로 바위 등에 사물에 붙은 이끼나 해조류 등을 갉아먹고 살아갑니다. 페도라 모자 역시 전체적으로 먹을 게 있는지 훑어보기만 할 뿐 쓸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억지로 모자를 씌워주면 어떨까 궁금해서 모자도 씌워봤는데요. 본인 의지로 쓴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금방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일단 이 상태로 하루 이상 지켜보기로 하고 머리에 쓸 재료를 좀 더 추가해 주었습니다. 모자와 각종 재료를 넣어주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쉽게도 모자는 바닥에 그대로 뒹굴고 있는데요. 어? 그런데 수면 쪽에 붙은 말똥성게 한 마리가 시바견으로 튜닝된 병뚜껑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녀석도 어디서 온도계를 구해가지고 머리에 쓰고 있네요. 근데 머리에 물체를 뒤집어 쓴 성게들이 모두 조명 가까이 위치해 있는 걸로 봐서 확실히 조명의 밝기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 하에 더욱 강력한 조명으로 바꿔봤습니다. 알려진 이론이 맞다면 빛이 강할수록 머리에 무언가를 얹고 자외선을 피하려 할 겁니다. 어? 모자를 썼습니다. 역시나 말똥성게 한 마리가 페도라 모자를 정확하게 쓰고 있는데요. 패션 센스도 있는지 자신의 몸 색과 어울리는 칙칙한 색을 골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모자를 쓰다가 떨어진 건지 대충 쓴 건지 모르겠지만 컬러성게 역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색상의 모자를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빛이 강하니까 효과가 있긴 하네요. 성게를 키울 때 성게에게도 먹이를 줘야 하는데요. 보통 이끼가 많은 어항에서 키우면 따로 먹이를 줄 필요가 없지만 해당 어항에 이끼가 없어서 이끼가 낀 락 한 덩어리를 먹이로 넣어줬습니다. 락을 투입하자마자 슬슬 성게들이 락으로 향하는데요. 회색 페도라를 쓴 말똥 성게는 그 사이 여과제 하나를 악세사리로 추가했네요. 하루가 지나자 락은 성게들의 파티의 장이 됩니다. 파란 페도라를 쓰던 컬러 성게는 빨간 페도라와 여과제까지 추가한 채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파티를 즐깁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종류별로 이렇게 한 마리씩 붙어있네요. 뭐 어찌되었건 며칠간에 걸쳐 성게가 모자를 쓰는지 테스트해본 결과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모자를 쓰진 않았지만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높아지는 듯 보였고요. 가시가 긴 타입의 성게들보다는 가시가 짧은 타입의 성게들에게서만 모자 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생물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보는 영상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신기하고 재미난 생물에 대한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콘텐츠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